갔네요. 그죠? 보이시죠? 네, 성공입니다. 성공.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변성황제 만들기 7탄. 오늘은 과연 요황벌이 산란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드디어 무모한 도전 변성황제 만들기가 7탄에 들어섰네요. 지난 2월에 본보를 깨우고 다음에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봤더니 요황벌이 없어졌죠. 산란도 전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충판을 넣어서 변성황제를 짓도록 유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다른 군에서 왕대를 가져다가 이식을 했고, 지난 10일 전에 무모한 도전 변성황제 만들기 6탄에서 처녀왕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쭉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돌풍이 엄청 심하게 불어서 확인을 못 하다가 너무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좀 날씨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만 뭐 산란이 가는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도전 시리즈 여기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셨나요? 완전히 돌풍에 의해서 이 뚜껑이 완전히 수직으로 섰다가 넘어지고 카메라도 넘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와, 돌풍 엄청 심하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무모한 도전 변성황제 만들기 7탄.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보도록 할게요. 과연 산란이 가고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빨리 보겠습니다. 자, 화분떡은 뭐 아직도 계속 먹고 있네요. 네, 거의 한 4분의 3 정도 소진을 했고요. 와우, 여기 꺼내서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막 헛집을 엄청나게 많이 져놨습니다. 잠깐만 잘라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헛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달아놨어요. 이제 아마 세력이 늘어서 산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 같은데요. 또 이거 바람 부네요. 또 넘어지기 전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황벌은 찾지 않고 신속하게 산란이 가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오우. 지난번처럼 여긴 꿀. 아직도 꿀 완전히 차 있고요. 꿀하고 화분. 매실하고 벚꽃꿀. 따먹어도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 보면 산란이 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와우, 이렇게 산란이 갔네요. 그죠? 보이시죠? 네, 성공입니다. 성공.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욕심이 나네요. 또 야옹벌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자, 그리고 숯벌집 또 살짝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숯벌집. 그리고 옆에 먹이 긁어 먹도록 칼집도 내주고요. 얘는 다시, 여기도 왕대 기초 달아놓은 게 있네요. 네, 제거해주고, 먹이 잘 퍼먹도록 놔주고요. 자, 첫 번째 장 볼게요. 첫 번째 장, 여기도 산란이 많이 갔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이 먹이장이라서 산란이 많이, 두 번째 장보다 많이 가진 않았는데, 여기도 산란이 가 있습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네, 이거 숯벌집 좀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아, 뭐 하냐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번데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네, 산란 여부는 좀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모르겠고. 요황벌이 여기 있네, 여기. 요황벌.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요황벌. 네, 요황벌. 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니까 빨리 넣어줘야겠죠. 어우. 너무 춥습니다. 너무. 저도 추운데 벌들 이렇게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도 칼집 아까 내줬었나요? 네. 네. 그리고 어우, 보험판에도 이렇게 또 헛집을 전았네요. 보험판 벽에도. 자, 이래서 드디어 산란이 가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번데기장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번데기장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벌써 산란한 지가 제법 됐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 먹이장에도 헛집 지은 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앗 바람에 의해서 오디오선이 단선이 됐네요. 아, 이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세요. 예,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신속하게 좀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직도 숙성꿀주기는 좀 덤벙덤벙 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은 자동급수기에 그 헛집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차근차근 제거를 해주는 중입니다. 영상으로 좀 이렇게 자동급수기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것을 자동급수기가 이제 호스 선에 연결돼 있어서 그러지는 못하고 좀 분주하게 바삐 이렇게 이제 그 헛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꿀이랑 또 벌들이 많기 때문에 소초광으로 하나를 더 증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들은 꿀을 엄청 잘 모아오고 또 세력이 좀 좋죠.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벌을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헛집을 짓지 않고 증소 이제 그 소초광에다가 집을 잘 지으라고 보충을 해줬고요. 화분떡을 얹어주고 신속하게 천개포랑 천덕개랑 보온덕개를 덮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비닐이 앞에 가려 비닐이 또 날려서 카메라 앞을 또 막았네요. 이런. 네, 카메라 앞에 비닐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아이고 힘들다. 촬영하기 정말 힘들죠? 카메라 앞부분을 비닐이 가렸네요. 와,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할게요. 바람에 의해서 비가림 시설해놨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사실 촬영 당시에는 오디오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잘 몰랐었던 거죠.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될 건데요. 변성왕대 짓기 7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1탄부터 6탄까지 변성왕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천양이 태어나고 소비에 첫 번째 소비랑 두 번째 소비에 알을 잘 낳고 그 다음에 또 번데기장도 잘 그 형성을 했습니다. 세력이 좀 괜찮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 녀석으로 앞으로 아카시 꿀까지는 모르겠지만 밤 꿀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끝까지 잘 응원해 주시고요.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와우, 어떻게 해요, 이거. 혼자서 이거 완전히 이거 정리하려면 큰일 났네요. 우리 숙성꿀지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와, 이거 혼자서 정리하려면은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네, 어떻게 하죠? 네, 혼자서 낑낑 내고, 이렇게 덮었다가 뺐다가 완전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숙성꿀지기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벌들도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갔네요. 그죠? 보이시죠? 네, 성공입니다. 성공.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산란이 가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